나스미디어입니다. 네, 나스미디어. 최근에 이제 뭐 이런 광고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. 2분기부터 또 성수기이기 때문인데요. 또 나스미디어. 또 최근에 제가 예전에 작년쯤이었을 것 같아요. 제가 나스미디어 한동안 보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느덧 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. 그런데 어떤 이유로 올랐고 또 어떤 이유로 또 추천주로 들고 오셨는지 얘기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광고 시장이 비수금이에도 시장 기대치를 너무 눈길이 좀 끌고 있는데요. 1분기 이제 컨센서스는 매출에 277억 원, 영업이익 68억 원입니다. 실제 매출액은 컨센서스를 2% 상위에서 거의 부합했고요. 영업이익은 18%가 넘어 있는 상황인데요. 나스미디어 1분기 호실적 배경으로 이제 온라인 광고나 모바일 플랫폼 또는 디지털 5개 사업 등이 좀 있는데 온라인 검색 광고가 신규 대용 광고 수주로 매출이 이제 44.2% 증가를 했습니다. 모바일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출 증가가 있었고요. 디지털 방송 부분 또한 수수료 상승률로 인해서 매출이 증가했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이제 매출 증가와 함께 이게 사업성 비용을 감수해서 이익이 개선이 되었고요. 나스미디어는 대선 충당금 환입과 이제 6호선 매체 반납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사업성 비용을 뭐 감소시켰다고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제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디 실적도 호조도 큰 영향을 줬는데요. 이제 대형 광고주인 쿠팡을 조금 유지를 하면서 플레이디 올해 1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. 이게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광고 출고가 소폭 감소를 했지만 이외 KT와 뭐 ITV 계약의 변경, 그 다음에 뭐 디지털 사이즈 수익성 개선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선방을 조금 하는 경우가 있고요. 나스미디어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영업이익과 전년 동기 대비 각각 뭐 21.7%나 뭐 41%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. 게다가 광고업계 2분기가 전통적인 좀 성수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신규 수주 게임 광고의 주에 대한 이제 캠페인 진행이나 쿠팡 효과가 조금 더해져서 이제 앞으로 뭐 성장을 이끌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. 뭐 2018년도 주요 광고주 이탈로 좀 고전한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의 수익성 개선과 뭐 IPTV 재계약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상승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이 때문에 나스미디어 집중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나스미디어 차트 한번 보시면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뭐 신규 매수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가에서 매수를 진행해 주시고요. 목표가는 장기적인 실적 개선 등 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오늘 매수를 해주시고 이제 기본 펀더멘털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5만 5천 원 제시를 해드리고요. 선적가는 4만 700원에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일단 오늘장에서 나스미디어 약간 차익실현 매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3만 원에서 4만 5천 원까지 갔기 때문에 거의 30% 이상 주가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좀 손절 라인이 좀 타이트합니다. 그래도 4만 700원 일단 보시고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만약에 4만 700원까지 그냥 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3만 9천 원까지 매수 라인 좀 넓혀 주시고 여기까지 좀 보시면 천천히 그러니까 오늘장에서 이제 입지를 하시고 천천히 보시는 거죠. 그렇게 접근하셔도 좀 무방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목표가는 5만 5천 원으로 지금 나와 말씀해 주셨고요. 증권가에서도 이제 4만 8천 원 라인에서 6만 원 사이로 목표가 많이 제시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.